반갑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전 당협위원장입니다. 이동환입니다.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제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제가 그냥 시체말로 한 표차로 졌습니다.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이 뵈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시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시 쓰는 분들이 참 아름다우신 분이다. 사회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신금을 울린다. 쉽지 않지 않습니까? 정치하는 저도 신금 울리고 감동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모든 분들 다 그런 걸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오늘 그 불이웃돕기 이렇게 또 행사를 하시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김성호 회장님 평소에 뵐 때마다 시 쓰실 분 같지가 않았어요. 굉장히 박력이 있으시고 평소에 추진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시 쓰시는 분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정치하실 분 아닌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뵈니까 그 아름다움을 담아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. 그래도 여기 올라왔으니까 제가 시 한 수 정도는 말씀드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? 제가 나태주 시인을 참 좋아해서 지난번 어디 모임에 가서 그 시를 못 읽고 왔습니다. 오늘 시 낭송이니까 제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들어보셨죠? 정말 그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보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. 우리도 그렇다. 맞습니까? 오늘 아름다운 시간 되시고 늘 발전하는 달성 문인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